안녕하세요.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. 순두부와 표고버섯을 가지고 맛있는 찌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홈이 낮은 자 팬을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겠어요. 자 팬 윗지름은 28cm 정도 되고요. 깊이는 한 4cm 정도 되는 자 후라이팬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어요. 자 일단은 부재료 양파를 먼저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파는 뭐 두께는 0.5cm 안 되겠고 자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맛있게 썰은 양파는 자, 팬 위에다가 살짝 깔아주시면 되겠어요. 고로 펴주시고요. 표고버섯은 큰 거로 3개 정도만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한 개는 좀 작아갖고서 두 개를 더 준비해봤어요. 자, 아랫부분, 기둥 부분은 잘라갖고 나중에 뭐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요. 나중에 된장찌개 끓이실 때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. 표고는 얇게 간격을 일정하게 맞춰갖고 자, 얇게 슬라이스 해주시면 되겠어요. 자, 이쁘게 썰은 표고도 양파 위에다가 고루 펴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. 참 쉽죠? 여기까지 건 뭐 찌개가 뭐라고. 그런데 나중에 끓여서 밥하고 같이 드셔보시면 밥 두 공기각은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. 자, 양념을 계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태양초 고추장은 15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. 간마늘도 자, 한 스푼 20g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부천표 몽고 진간장이에요. 자, 20g 정도만 넣어주시고요. 오늘은 바로 그냥 이렇게 대충 다 때려 넣어도 결과물은 맛있게 잘 나오니까 믿고 따라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. 자, 아줌마표, 자, 까다리 액젓, 하성전 거예요. 자, 10g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. 미림도 20g 정도만 준비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. 나중에 끓였을 때 표고 향이 은은하게 올라오는 게 아주 정말 국물이 맛있습니다. 자, CJ 제품 쇠고기 다시다예요. 자, 4g 정도만 넣으신데요. 나는 다시다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뭐, 까나리 액젓이나 참치 액젓으로 갖다가 더 간을 더 해서 맞춰서 드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굵은 고춧가루도 2스푼 16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서 좀 시뻘그면서도 자, 칼칼한 맛을 좀 내주도록 할게요. 자, 순두부는 400g짜리 한 봉을 준비하셔갖고 자, 절반을 갈으신 다음에 순두부를 이제 썰어서 올려줄 건데요. 자, 순두부를 갖다가 400g짜리 한 봉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절반을 가르신 다음에 자, 살짝 비닐을 당겨갖고 순두부를 썰어서 이쁘게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. 맛연사는 인터넷 구매해갖고 두 봉에 3,200원인가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너무 싼 걸 사서 그런지 두부가 조금 흐물흐물해요. 좀 제품 조금 좋은 걸 사시면 단단한 순두부가 있으니까 그런 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팽이버섯은 150g짜리 한 봉을 자, 준비하셔갖고 자, 밑둥은 자르신 다음에 버리시고요. 윗부분 물에다 살짝 헹궈갖고서 위에다가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. 자, 찌개에 좀 더 얼큰한 맛과 좀 시원한 맛을 내주기 위해서 청양고추는 한 개 정도만 얇게 슬라이스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참 쉽죠? 자, 쉬운 것만큼 나중에 끓여 드셔보시면 정말 깜놀할 거예요. 자, 마지막 부재로 대파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대파는 파란 잎으로 준비해 주시면 더 좋고요. 한 8분 정도 조리할 건데 너무 얇게 자, 어서 썰어버리면 건죽돼 버리니까요. 조금 두껍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참 쉽죠? 자, 맛있게 썰은 대파도 자, 이쁘게 세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가에 부분으로 테두리에다가 동그랗게 올려서 세팅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. 자, 그리고 물은 300g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굳이 꼭 정수물 아니어도 뭐 사골국물 뭐 베이스로 살짝 물에다가 시석을 해서 넣어주시면 진하게 더 드실 수 있으니까 여유 있으시면 사골국물 쓰시고요. 없으시면 그냥 맹물 쓰시면 되겠습니다. 불은 강불로 켜주시고요. 뚜껑을 꽉 닫은 채로 자, 8분 정도, 처음부터 8분 정도만 조리해 주시면 되겠어요. 현재 지금 강불에서 이제 서서히 끓기 시작을 하죠. 전체적으로 팔팔팔 끓기 시작을 하면 자 살포시 버섯을 살짝 눌러 주신 다음에요. 불은 중불로 해주시고 남은 시간 동안 조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처음부터 끓이는 시간이 한 3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남은 시간 동안 계속 끓여 주시면 되겠어요. 자, 맛있는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는데요. 자, 타이머 8분이 끝났습니다. 자, 뚜껑을 열어 주시고요. 얼큰하면서도 칼칼한 냄새가 아주 코끝을 자극하지만 이 표고가 들어가서 아주 향이 아주 진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한번 국물이 잘 나왔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자님 하세요. 아, 와우. 와, 베리굿입니다. 얼큰하고 칼칼하면서도 이 표고 향이 우러나가고 아주 국물이 진해서 좋아요. 아하. 꼭 만들어서 드셔보십시오. 정말 간단하게 만들면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찌개니까요.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. 만나게 될 운명 협회요. 좋아, 좋아.